안녕하세요. 예능센터장 조연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까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요. 예, 이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뭐 저랑 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성 최초로 KBS 센터장님이 되셨거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재 씨랑은 저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조연출할 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 함께하니까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연중 라이브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금요일 똑같고요. 시간만 10시 10분으로 바뀌니까 잊지 마시고 꼭 생방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텐텐 연중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올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KBS 예능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출연해주신 모든 출연진과 또 제작진과 스태프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21년에는 저희 원래 예, 잘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 더하기, 가파더, 또 오늘부터 무해하게, 계승자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KBS 예능을 보면서 많이 웃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생방 끝나고 나오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저희가 항상 이런 시상식에서 카메라 스텝, 조명 스텝, 오디오 스텝 감사의 인사를 항상 많이 드리는데 어제 제가 생방하라고 나오는데 미술 세트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세트를 해봐서 아는데 저희들이 잘 때 그분들은 꼭 이 세트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그 다음날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능 이런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세트 미술팀한테 감사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프로그램 만날 수 있나요, 저희가? 네, 저 올해만큼이나 다양한 기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인생의 황혼에 스타에 입덕한 실버 세대를 만나보는 프로그램, 이름이 주접이 풍년입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내년 1월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내년이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00주년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아기 싱어도 내년 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설 연휴에 흥미로운 프로래요. 우리 저기 10대들과 함께하는 경제 교육 프로젝트 자본주의 학교가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KBS 예능이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거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뽑아주신 최고의 프로그램상이라 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박 2일 좋아요, 좋아요. 엄마. 와, 이거 엄마 최고! 개는 훌륭하다. 많이 놔두지 않아요. 뒤로 당기면은 어때요? 그러면 어떡해. 오늘의 아티스트는 불후의 명곡 사장님 귀는? 사장님 귀는 강나귀 귀. 또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네. 설거지 좀 해. 전립선. 살림하는 남자들. 멋지시군요. 근데 좀 두껍잖아. 그건 아니잖아, 하찮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모르지만 땡동 땡동 데뷔였네.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21 KBS 연예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예, 축하드립니다. 1박 2일 축하드립니다. 1박 2일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1박 2일입니다. 올해로 무려 14년째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는 KBS 간판이자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죠.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에서 좌충우돌 야생 적응기를 선보이면서
일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문세윤 씨 함께 해주시고요. 자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크고 멋진 상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혼자 올라와서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올해는 멤버들과 든든한 멤버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한 표 한 표 투표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저녁에 1박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 혹은 정말 감동스러운 정성이 가득 들어간 편지나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 또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희 1박 2일이 2년 동안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 트로피의 주인공들이시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1박 2일에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일요일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국을 누비는 1박 2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상 1박